안녕하세요. 루알입니다. 신도와 강화바다가 보이는 단지 최상단에 위치한 토지 소개합니다. 면적 약 258평으로 매매가 6억 4천, 자연녹지,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토지입니다. 운서역과의 직선거리는 2.6km, 영종역과의 거리는 2.3km로 영종 외부에서 진입하는 동선도 그리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단지 주변은 펜션과 주택들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토지 단지 아래쪽은 계획도로 예정으로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동선이 확충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임야에 접하여 토지의 활용성은 물론 배산임수의 입지입니다. 임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놓아서 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단지 최상단에 위치하여 조망은 물론 인접 주택의 간섭이 덜한 면이 있습니다. 본토지 뒤편으로는 본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선 개발이 어려운 넓은 개인 임야가 접해 있어 내가 취득 가능하다면 향후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최상단 부분의 토지에는 고급 주택들이 대부분이며 다른 주택들은 실거주는 물론 세컨하우스, 펜션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면에서 건축한다는 가정하에 2층, 3층 높이 정도로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뻥 뚫린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본토지 진입하는 도로는 폭 6m 정도로 확보된 상태이며 경사도도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겠죠. 토지 모양은 거의 사각형이며 폭은 16m 정도, 토지 길이는 38m 정도 됩니다. 허가를 받아 놓아서 6평 정도의 가설 건축물은 신고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도 가능하나 바퀴가 달린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도 정착해 놓고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토지 뒤편의 임야를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토지의 효율을 보입니다. 토지 방향은 도로로 북측을 향하고 있지만 16m 폭을 감안하여 건축한다면 남서향 채광이 가능하며 임야 조망과 신도 다리 조망, 바다 조망까지 모두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신도와 멀리 강화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공항과의 거리도 가깝고 최근 상당히 인기가 많은 인스파이어 리조트와도 가까운 거리이며 신도 다리 생기면 신도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본토지에 접한 임야 쪽이고요. 임야가 경사가 그리 높지 않아 조금만 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나 땅은 직접 오고 보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은 땅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 임장이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도움될 만한 토지 영상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감상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avannah. 감사합니다. 로얄 부동산입니다.